제주 여행 3일째. 오늘 저희 맛집 검색해서 왔는데 정말 너무 맛있고 친절한 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맛집 신점이야입니다. 여기 메뉴예요. 메뉴고 저희가 먹은 메뉴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연예인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반영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방송에도 나온 것 같고요. 정말 숨은 맛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먹고 막 평가해드릴게요.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네. 여기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생과일이랑 독분자로 만든 소스예요. 이 소스랑 같이 먹어야 맛있고요. 김치찌개 드시듯이 숟가락으로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설명은 들으셨죠? 누나하고 정덕은 12시간 이상을 삶아도 아무리 삶아도 안에 간이 안 들어가요. 소스 자체가 베이지가 아니니까요. 드실 때는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지금 볼보글 끓고 있는 게 소스예요. 이게 생강에 갈아 만든 소스니까 이 소스 자체를 수저로 듬뿍 떠서 같이 곁들여 드셔야 맛있어요. 젓가락 콕콕 찍어 드시면 밍밍하세요. 돌아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이런 맛 좀 하세요. 젓가락을 드시고 나서는 야 물은 밍밍하고 맛도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소스 함께 드시면 훨씬 맛있어요. 소스 자체가 생강이를 갈아서 만든 소스고요. 여기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복분자예요. 그러니까 듬뿍 떠주세요. 소스 자체가 간단하니까 매운맛도 크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끝에만 살짝 끝부분만 살짝 얼큰하게 느껴지시고요. 설탕의 그 느끼한 단맛이 아니니까요. 계속 떠드세요. 치즈. 맛있어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실만 하셔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푹 떠드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잔류까지 막 하시면서 드시네요. 네, 막다. 네. 한 개 더 달라 하시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 국물이 되게 이렇게 자박해서 이렇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여기 이거 이제 고기 나왔어요. 고기도 치즈랑 함께 갈비살에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자 이제 제가 주문한 거 다 먹었는데 다른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주 메뉴가 거의 한 2인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양이 저희 문어랑 전복만 골라 먹었어요. 고기는 남았어. 근데 이 고기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 소고기 같아. 이게 제주 흑돼지래요. 제주 흑돼지에 전복에 그다음에 문어. 이렇게 된 문어랑 저희는 전복만 먹었고요.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저기 앞에가 영머리 해안이고요. 여기 지금 식당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양 식당에서 나왔는데 식당 나오자마자 여기 포토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뒤에서 올라왔는데 앞에 들어오는 길이 또 있기는 해요. 여기 포토샵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함께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가면 좋고. 진짜 제가 맛집으로 추천해요. 제주의 최고의 맛집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한 3일째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 맛도 맛인데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고 사장님들 너무 친절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주에 오시면 제가 이 집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저이 집에서 이런 한푼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 여기 친절하신 거 제가 또 1등으로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